아, 모두 안녕하세요. 이 10회양 오전에 개요는 어지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후 시간에는 10가지의 회양이 과연 무엇인가, 10가지 회향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점검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수칙, 이 10가지를 한번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원을 세워서 그큰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인데, 그 꿈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쁜 곳에 꿈을 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다 좋은 곳을 향해서 꿈을 갖긴 갔는데, 그 꿈에도 깊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큰꿈 10가지를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10가지, 이것을 10회향으로 받아들여서 10가지 꿈을 꼭 이루어서 우리가 성취해서 성불에 이를 수 있도록 발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제일 10가지 회향 중에 제일 첫 번째 회향, 제일 첫 번째 회향이 뭐냐 그러면은 구호일체 중생, 이중생상 회향 이랬습니다. 구호일체 중생, 그러면 일체 중생을 구호한다.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그러면서도 내가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을 조금도 갖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중생을 구제하는 데는 수많은 방법이 있죠. 기근에 허덕이는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 질병에 허덕이는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 전쟁 속에 시달리는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 그야말로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생의 소견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소견, 세상은 뭘로 사느냐 그러면 소견으로 사는데, 중생 소견자는 죽도록 노래 그래도 중생 집밖에 못 하니까 이 중생 소견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는 원력을 다해서 중생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그렇게 구제하고도 구제했다는 마음이 조금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말 너무 쉬운데 실제로 행동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근세에 옛날로 돌아가지도 말고 근래에 제가 얼른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인데, 옛날에 쌍용양회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 거 알죠, 여러분? 그분의 최초의 쌍용양회를 만든 김성곤 씨가 그 집안이 부자였습니다. 부자인데 그 옆에 아주 가난한 집에 가난하게 사는 집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녀들을 전부 교육을 시켜서 대학까지 맞춰줬습니다. 대학까지 맞춰주고 나니까 그 부모가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하나 가져옵니다. 근데 김성곤 씨는 그 애들이 안쓰럽고 그래서 가르쳤을 뿐이지, 이만큼도 마음에 내가 그 사람들 도와줬다는 마음이 이만큼도 안 갖고 그냥 베풀어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것이 뭐였느냐? 서류 보따리를 한 보따리 짊어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쓸모가 없어서 대대로 그 땅을 쳐다만 봐도 보고 쓸모가 없어서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땅인데. 이땅 지금 쳐다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갖다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보답을 할 길이 없으니까 이 땅을 드립니다. 그래, 그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이 강원도 삼척 옆에 북평이라는 데가 있는데, 쌍용량의 그 산에서 나오는 시멘트가 쌍용량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산 하나가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쓸모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산은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나무도 안 자랍니다. 그 전체 산이 다 시멘트로 꽉차 있으니까 나무도 안 자라고 엉성하고 쓸모없는 땅. 그러니까 그 대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걸 써먹을 줄 못했죠. 그런데 김성곤 씨가 그 땅을 또 받아 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황금 덩어리가 됐잖아요. 그렇게 남에게 베풀되 정말로 그렇게 전혀 무심하게 이렇게 베풀 때에는 이런 공덕으로 오더라. 근자에 저한테 찾아온 분이 또한분 계시는데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 신자인데 옆에 사람이 남편이 지금 감옥에 갔는데 이거 방법이 없다고 좀 이게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좀 죄송하지만은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줘버렸어요. 그냥 줬어요, 그냥. 그래 보니까 그돈 줘봐야 받을 적이도 안 보이고 그런데 감옥에 우선 가있다 그러니까 줬습니다. 주고 나니까 그 집에서도 감옥에서 나온 남편이 너무 고맙다고 보따리 하나 가준 것이 그 집은 그렇게 많은 땅은 아닌데 땅 문서를 하나 갖다 줬어요. 경기도 광주 지방에 땅 문서를 갖다 줘서 그 받아놓고 놨습니다. 아무리 해도 쓸모가 별로 안 보였는데 나중에 거기다가 그 이가 옹청 박물관이라고 하는 대단한 박물관을 하나 딱 지어놓고 천주교 신자하고 그런데 인연이 아주 그 일을 보면은 소견이 애기 때부터 열렸어. 애기 때부터. 이 애기 때 어떻게 돼서 열렸는지 김수환 주기경한테서 자라고 또 성장은 저기 조금 더 가서 한경직 목사한테 가서 성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마치고 그래야지 한양대학에서 교수가 됐어. 교수가 됐는데 그런데 거기다 박물관을 지어놨는데 천주교 신자니까 천주교식으로 박물관을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는데 내용은 전부 불교예요. 내용은 깜짝 놀랐어요. 성모 마리아상이라고 딱그 돌상을 모셔놨는데 관세음 보살님을 모셔놓고 그래놓고는 성모 마리아인데 성모 마리아라고 안 그래요. 어머니라고요. 그 어머니상. 성모 마리아가 다른 것이냐? 어머니지. 어머니의 대표적인 분은 관세음 보살님이지. 아, 완전히 그 신부들도 꼼짝을 못해 이한테 천주교 신자인데 그래서 다 관세음 보살님 상 모셔놓고 이렇게 그집 박물관을 지어놨는데 보니까 거기는 음양오행에 딱 맞게 또 지어놨어요. 이게 기둥이 이렇게 하나가 다 있으면 하나는 동글동글하게 양으로 기둥을 세워놓고 정 옆에 있는 기둥은 정사각형으로 딱 해도 음으로 딱 그래서 음양 조화를 맞추고 집 높낮이 넓이 전부가 다 음양오행에 딱 맞게 만들어 놓고 그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까는 지금 화엄경 약창계들을 외우셨는데 법성계를 돌로 쫙 해서 깔아 놓고 이게 그러니까 어릴 때에 고맙게 자기를 보살펴주고 키워준 분들을 위해서 천주교 신도가 됐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펼쳐야 될 것은 불법이더라, 이런 얘기야. 거기에 이의가 없어요, 천주교 신부들도. 그 이가 일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소견이죠. 소견. 그래서 참 대단한 참 소견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우리. 다 함께 소견해서 중생상을 빨리 버리도록
원을 세우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그 다음에 가면은 두 번째 회향입니다. 두 번째 회향은요, 불괴회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생불멸 늘 애우잖아요. 불멸, 불괴는 불멸이거든. 자, 불괴 그러면 불괴, 불멸, 불변. 여러분 솔직하게 다른 거 아주 그 먼 데로 가지 말고 지금 죽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시네. 네?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 가진 사람이 죽고 싶은 생명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만 안 죽고 싶을까요? 축생, 미물, 모든 생명체가 있는 생명체는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죠. 안 죽고 싶죠. 자, 그게 사람은 불괴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죽음이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뭐냐? 무슨 고통, 무슨 고통, 무슨 고통, 배고프고 뭐, 무슨 다 죽음. 이것이 제1의 고통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부처님법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최후에 생사해탈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죠? 생사해탈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단히 절도 하고 염불도 하고 경도 애우고 이렇게 법문도 듣고 하는 건 마지막에 생사해탈입니다. 생사해탈. 그래서 이 세상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영원 불멸하는 세상 속에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본바탕의 마음이다 이 말이야. 이거 안 가지고 있는 중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불괴 죽지 않고 불멸 정말로 멸 이게 단멸하지 않으려면은 안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 이럴 때게 거기에는 다른 소리 다 하지 말고 계율 잘 지켜라 이겁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내 몸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이게 세상에는 세상에 한번 보세요. 계율 그러면은 거창한 것만 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찮은 말 한마디가 남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내 하찮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이러는 경우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너무 하찮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다 잊어버렸는데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것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불괴하고 싶으냐 불멸하고 싶으냐 계율 지켜라. 하찮은 말 한마디라도 조심을 한다. 이럴 때게 또 계율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계율을 지키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계율의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자제할 줄 아는 것이 계율의 개념 하나의 가장 큰 겁니다. 자제할 줄 아는 거. 그러면 이 자제할 줄 아는 것은 사람은 별의별 짓을 해도 이 세상 전체를 차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자기가 누워서 잠자는 자리는 침대 놓는 자리 하나만 그만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유롭고 싶어하고 또 자유롭고 싶어하는데 정말로 자유롭고 싶거든 자기 반경을 좁혀랍니다. 자기 반경을 좁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방석 하나에 딱 앉으셨죠? 그 방석 자기가 앉아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량 중에서 제일 적은 양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족할 줄 알면은 고대 광실이 필요가 없고 이 세상 무엇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조용하게 참선
방석 안에 딱 자기를 묶어놓고 방석에서 꼼짝도 않고 앉아 계시는 이유가 뭐냐? 속으로 도통하고 천지사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이런 것의 목적이 너무 거기다 크게 목적을 두니까 10년을 앉아 있어도 돈은 안 통해지대요. 30년 앉아 있어도 돈은 안 통해지대요.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 도가 뭔지를 모르고 통하려고 하니까 그러거든요. 그것에다 자기를 꽁꽁 묶어놓고 동하지 않은 것, 이것이 진짜 도입니다. 그런데 방석에다 내 몸을 맡겨놨는데 뺏기고 앉았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이 생각에도 동요가 되고 저 생각에도 동요가 되고 한참 앉았다 보니까 10년 전 미운 놈이 벌썩 돌아버리고 이러면은 앉았으나 마나지요. 얘가 되시죠? 이 적은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지 까닭을 빨리 알아야 되거든요. 아, 내 몸뚱이 이렇게 앉혀놨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내 몸뚱이의 주인, 요놈이 또 다른 데안 가게 같이 묶었으면은 거기서 도로 통해버렸을 텐데, 몸뚱이는 묶어놓고 마음은 못 묶었단 말이에요, 지금. 마음은 못 묶어놓으니까 앉아서, 100년을 앉았으면 무슨 소용인가? 예? 무슨 소용인가? 자, 자기를 딱 묶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반경을 좁힐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계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석 달래를 해도 못다 할 얘기지만은 가장 핵심은 뭐겠어요? 자기 묶을 줄 아는 것이 계율이에요. 예, 나대지 않는 거예요. 밖에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계율이란 말이에요. 바깥 경계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또안 끌려가겠어요? 안으로 하는 일이 없으면 바깥 경계에 끌려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깥 경계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거든.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예? 안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생겨야 된다. 안으로 하는 일. 그럼 무엇을 하랍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큰 원력을 이루기 위해서,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염불을 하고. 그러니까는 염불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원력을 이루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원력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경전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원력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 원력을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이 안으로 할 일이 생겨야 된단 말이야. 안으로 할 일이 생기다 보니까 경전을 공부해도 눈이 번쩍번쩍 열려서 잘 되고, 참선을 해도 석 달래를 앉아있어도 꿈쩍도 안 하고, 끝도 없는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나를 묶어서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가지고 불계 불멸의 세계 이루는 것이 두 번째 회향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 거죠? 세 번째 회향입니다. 등일체 재불회향. 등일체 재불. 자, 오전에 정리했던 거 생각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상 두 가지를 말했는데, 제일 첫째는 일체 유심조. 두 번째는 일체 중생 시류 평등. 그러면 일체 중생 시류 평등, 시류까지 다 외우려면은 너무 어렵다고 치고, 일체유심조는 다 아는 말이니까 알죠? 일체유심조. 두 번째는 평등. 이렇게만 기억하시라고요. 평등. 이 세상에 차별성 굉장히 사람을 고통으로 만듭니다. 차별성 한번 볼까요? 차별성에 빠지면은, 자, 나보다 잘생긴 사람 봐도 화가 나요. 차별성. 차별을 안 하면은 잘생긴 사람 무슨 상관이에요? 차별성 한번 보실래요? 키 적은 사람은 키큰 사람 보면 왜저 사람만 커? 예. 여기서부터서 시작해서. 지금 가난한 사람은 부자 보면은 왜 너만 부자냐? 차별이죠, 이렇게. 예. 이게 굉장히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사람을 차별,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자,
키큰 사람보다 키 적은 사람이 훨씬 더 장점이 많은 것을 빨리 깨달아야 키큰 사람 앞에서 안 눌리고 살지요. 맞죠? 예. 그 옛날 말에서 이 얼굴 잘생긴 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그쪽을 찾거든요. 대부분이 보면은 여자는 잘만 생기면 된대요. 요즘도 그 생각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잘생기고 이쁜 여자 말고 안 이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쁜 여자, 너는 얼굴 가지고 살아라. 나는 요걸로 살겠다. 그래서 이쁜 것을 훨씬 능가할 공부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쁜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여기서 차별성에서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특히 유별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차별성에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잠깐 어학연수 때문에 학교에서 중국에서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대학이 어지간한 대학 그러면은 4,000명, 5,000명, 10,000명 이럽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전원이 기숙사에 전부 들어와야 돼요. 통학을 안 합니다. 그게 대학이 기숙사를에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니까 뭐가 좋으냐?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이 없어요. 전부 기숙사 생활해 버리니까요. 그러는데 유별나게 조그마한 처자 하나가 기숙사에 안 들어오고 학교를 다녀요. 근데 기숙사에 안 들어오고 학교를 다니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이가 학교에 딱 들어오는 시간 되면은 저는 서울에서도 그렇게 좋은 자동차를 못 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가용이. 이게 뭐 엄청난 자가용이 쫙 들어가지고 그 교실 현관문 앞에 가서 딱 내려요. 서요. 서면은 문 열고 재빨리 나와가지고 문을 딱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럼 거기에 살짝 나오는 게 쬐깐한 가시대 하나예요.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사람은 거기다 대고 또 책가방 탁 가지고 와서 또 등허리에다 탁 그냥 이게 전해지지도 않아요. 등허리에다 딱 짊어져 줘요. 그럼 짊어져 주면은 교실로 쏙 올라가는 거예요. 끝나면 또 어떻게 하냐? 그 아이가 이렇게 현관에 딱 내려오면은 이미 차는 탁 문을 열어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싣고 쫙 나갑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학생이 그렇게 교실 앞 현관까지 차가 와서 쫙 와서 내려주면 거기서 쫙 내려서 쫙 가고 이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그 자동차 학교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문제라면 너무 차별성을 느낀다고요. 근데 저는 가서 유심코 그 자동차를 쳐다본 사람은 나도 한국 사람이라고 나뿐이야. 중국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한 사람도 안 쳐다봐. 한 사람도 안 쳐다봐. 이 우리는 너무 많이 남을 쳐다본다고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쬐끔은 쳐다보죠. 예? 그래서 가장 이 공부 도통하는 거 무슨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요? 이런 데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 아침에 거기 중국에서 보니까요. 출근하려고 하는 남자가 또 무슨 나라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가면은 남자들이 머리에다가 그, 저, 뭐지? 기름 바르고 다니던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죠? 남자들 머리에다가 기름, 아이고, 예? 포마드? 예, 그걸 이렇게 바르고, 그러고 이게 착착 머리 이러고 빗 가지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 남자들 내가 착 보냐, 옛날 사람들 보면.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제가 있을 때꼭 그래요. 머리에다가 착 바르고 넥타이 매고, 딱 나와서 차 기다리고 서 있는데 자동차가 오다가요
거기 길이 거기는 또막 패인 데가 많아요. 패인 데마다 물이 고여 있잖아요. 이 차들이 조심하지 않고 가니까 탕 치면 여기 머리에 싹 물병 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난리 나죠? 예. 안 쳐다봐, 차를 안 쳐다봐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다시 닦고 옷 갈아입고 출근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너무 합니다. 너무 상대와 더불어 일만 생기면은 너무 싸우는 거예요. 너무 싸워. 또 그냥 갔다 그러면 또 요즘은 또 사진 딱 찍어가지고 딱 금방 또 올리지, 혼자. 그러면 이제 천지사방이 그놈, 그 사람한테 다 이제 막 다,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고거 올라오면 그런가 보다 하면 말지. 그놈 잡으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잡으라고 막다 난리를 친다. 너무 심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세상은 세상 나라 법으로 하는 거 아니요. 우리가 깊어져야 돼요. 국민이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로 무슨 법 타령이에요. 내가 범법 안 하고 계율 지키고 하는 거 범법 안한 거지 않아요. 그죠? 법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를 내가 묶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우리는 법에 안 걸렸다고 죄안 짓는 거 아니요. 법에는 안 걸려도 날마다 얼마만큼 많이 업을 짓고 죄를 짓느냐고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법에 안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차별성에서 우리는 제발 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되고, 지금 이게 가장 안 되고 있는 데가 최고 지식인들 모임체 교수회, 아주 아주 난감해요. 얼마나 싸움이 치열하고, 얼마나 눈치 작전을 잘하고, 얼마나 간교에 빠졌는지 말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수들 들으면 한꺼번에 데모하게 생겼다, 이제. 그러면, 그건 어느 학교든지 마찬가지요. 가만히 보면은 교수와 교수 사이의 갈등, 뭐, 갈등의 원산지는 전부 최고 지식인들이 모인 데가 다 갈등의 원산지고, 갈등의 원산지는 최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다 갈등의 원산지야. 그러면서 국민들만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국민이 안 잡힌단 말이야. 국민에 대한 법칙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칙이 필요 없는 것이 가장 유명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한나라를 처음 이룩한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방이. 한나. 그러니까 한나라 그러면 얼른 또 모를란지 몰라. 진시황 다음에 생긴 나라가 한나라예요. 이 한나라인데, 이 한나라의 이 정책 기조가, 이 세상은 어떤 사상이 펼쳐졌느냐에 따라서 나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상이 그 나라를 지금, 그 나라의 사상이 어느 사상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여기에 나라 운명이 달라지는데, 진시황은 그큰 공을 이뤄놓고도 43년밖에 진나라가 못 가요. 43년밖에. 그런데 그거를 잠깐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진나라를 천하통일로 이끈 사람은 진시황인데, 그 천하통일을 이끌도록 멘트를 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 하나는 이사라고 하는 사람, 중국의 한문 문자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사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 한 사람은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비자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한비자, 그러면, 아, 중국에 뭔지는 몰라도 한비자, 알아. 한비자는 알아. 근데 이 한비자라는 사람은 순자의 제자입니다. 순자. 그러면 이제 순자까지 알으려면 순자가 뭐 했던 분인지도 알아야지.
성악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순자지요. 성악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게 있습니다. 순자의 성악설은 인간은 본성이 악하다. 이렇게 순자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순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배우면은 선해지는데 배우지 못하면 악해진다. 그러니까 선해지고 싶거든 배워라. 이렇게 주장한 것이 순자의 성악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순자의 성악설은 다르다고요. 그러면은 순자가 그럼 배운 뒤에는 어쩔 것이냐? 배운 뒤에는 바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서 만든 사상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과거제도입니다. 과거제도를 만든 사람이 순자예요. 그래서 공부만 하면은 선한 사람이 되고 공부를 안 하면 악한 사람이 된다 하는 이 순자의 제자 두 사람이 답니다. 아까 이사라는 사람도 그러고 한비자라는 사람도 깁니다. 그런데 한비자가 우리가 지금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원력을 좀 가져야 돼요. 나이 30도 안된 20대에 지은 한비자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도록 만든 사상이 근본이에요. 한비자 때문에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가 뭐냐? 노자, 장자 하는 노자 알죠, 여러분? 노자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천하를 건설하는 방법을 기술해 놓은 게 한비자예요. 나라를 건설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나라를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쫙 한비자가 정리를 해 놓습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니까 천하가 통일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시황은 천하 통일해 놓고 한비자가 껍데기로 나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걸 가지고 천하 통일만 했지. 삼비자가 그것을 어디다 바탕을 뒀는지를 놓친 거예요. 그 바탕은 노자에다 뒀습니다. 그러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까지 그 속에는 들어있는데, 천하 통일하는 것만 취했다 이 말이에요. 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망했느냐? 법령이 너무 무섭게 법을 제정을 해요. 법이 너무 무서워요, 법이. 그래서 그 법령에 무서운 법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 참 재밌습니다. 법령을 무섭게 만드는 것도요, 철학이 있게 무섭게 만들어요. 왜 철학, 무슨 철학을 가지고 했는지 아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쭉 한번 너희들이 쳐다봐라. 물에 빠져서 자살한 사람이 많더냐? 불에서 타 죽는 사람이 많더냐?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니까 불에 타 죽는 사람은 몇안 되고 물에 거의 자살했다 그러면 물에 빠져 죽어요.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왜 불에 타 죽는 사람은 적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은지 알겠느냐? 모두 멈칫하니까 불은 무섭기 때문에 안타 죽는다. 물은 불보다 안 무서우니까 불속 저지굴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죽어버린다. 세상에 법이 무서우면은 절대로 죄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무섭게 만들어야 된다 하고 만든 것이 그렇게 법을 가오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랄 현상이 일어나요. 이 법을 법이 무서우니까 죄를 안 지을 줄 알았는데 죄 짓고는 다 도망가 버려요. 죄 짓고 안 잡혀 죄 짓고는 죄 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뭐 하려고 가만히 있겠어요? 죄 지면 도망가 버려야죠. 다 도망가 버리고 법이 무서우니까 죄를 짓는 율이 훨씬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진시황 욕을 한번 해도 죽거든요. 그래, 욕한 사람은 거기 있겠어요? 다른 나라로 가버리죠. 다른
다른 데로 가죠. 그래서 이제 도망간 사람들끼리 딱 보니까, 너도 와 있네, 서로. 그러다 보니까, 야, 진시황 그거 그냥 놔두고 되겠어? 그거 부시자! 이렇게 해서 다시 새가 형성돼가지고 진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법이 가혹하면 통솔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요 뒤에 생긴 나라가 한나라예요. 한나라는 법을 거꾸로 얼마만큼 법을 부드럽게 만들었는지 말도 못해요. 법을 부드럽게 했는데, 한나라가 법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나서 80년입니다. 소위 80년간 80년 후가 되니까 감옥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법을 유연하게 하니까 감옥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뭐라 하느냐, 형조 제도라고 그래요. 형벌을 필요가 없어서 형벌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형벌 제도가 처지는 사람이 있어야 형벌을 주지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가만히 봅시다. 형벌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 지은 사람이 더 많더니, 형벌을 부드럽게 하니까 죄를 안 지어버려요. 죄를 안 지어.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계율을 지킨다는 거, 계율이, 우리 절에 와서 계율 지키는 거, 계율 엄격하게 금하는 거 보셨어요? 금하죠? 단지 그 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다음에 받아야 될 과보를 설명한 것이 많죠. 예. 심지어 이게 정말로 이게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 혓바닥이 없는 과보를 받고 이런 아주 뭐 끔찍합니다. 그 과보가. 그런데 그런 것을 배우고도 실제로는 모두들 수없이 계율을 어깁니다. 자, 우리 계율을 잘 지키면서 너와 나 차별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우리 충분히 동의가 되셨죠?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디냐, 네 번째입니다. 제 일체처 향. 우리는 내가 가는 곳은 다 극락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은요, 여러분 집안에 사돈의 팔촌 집안에 문제 생기면 가만히 있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가서 딱 해결해야 돼요. 우리 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말썽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가는 데마다 말썽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마지막에 가서는 지옥에 가면은 지옥을 극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극락과 지옥이 세 개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한 세계 속에 극락도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극락에 갔거든, 예, 지옥에 갔거든 그 세계를 극락으로 바꾸는 이런 원력.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예. 그래, 이제,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가 있어요. 무진 공덕장 회향 그랬는데요. 정말로 우리는 끝도 값도 없는 공덕으로 사는 거예요. 공덕은, 이게 달마대사가 중국에 처음 오셔가지고 양무제를 만나니까 내가 스님들에게 그만큼 많은 보시를 했고 내가 절을 그만큼 많이 지었고 하는데 여기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했어요? 복이 하나도 안 됩니다 했죠. 네. 그래서 그 복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지은 것은 복이었지 공덕이 아니었다고 해요. 복과 공덕은 우리가 좀 차별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복은 질 수가 있는데 공덕 짓기가 어렵더라. 그러면 복은 100% 주면 무조건 복은 돼요. 보시하면은 복은 됩니다. 그런데 100% 주되 보시를 하되 무심으로 하면은 공덕이 되고 유심으로 하면은 복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유심으로 하실래요? 무심으로 하실래요? 예, 무심으로 할 거죠? 예, 그래야 공덕이 되지요. 똑같은 보시를 하고 시주를 했는데도 무심으로 하면은
어느 절에다가 어느 신도가 돈을 좀 많이 좀 시주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절에 갔더니 시주 한 많이 한 사람이 절에 갔더니 스님들이 한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잘안 해. 그럼 내가 이 절에다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고 다니는 신도들 있거든요. 아, 진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 자기가 시주했다고 해서 자기한테 특별하게 예우하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여기고, 너무 오히려 죄스럽게 여기고, 이러면은 복이 아니라고 공덕이 됩니다. 공덕으로 지셔야지 복을 짓고 말아서 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여기는 지금 무진공덕인데, 무진공덕은 어떻게 하면은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공덕을, 그렇게 무진한 공덕을 베풀었을 때에, 복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공덕을 베풉니다, 지금. 네, 공덕을 베풀 때에, 그럴 적에, 증장 선근 그래가지고요. 선근이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은 좋은 씨는 좋은 건 나오고 나쁜 씨는 나쁜 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근이 심어지면은 좋은 뿌리가 우리한테 심어진다고요. 그러면 좋은 뿌리는 이 다음에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요. 지금은요 과보도 속 바르더라고요. 옛날에는 과보도요 몇대 거쳐서 받아요. 근데 지금은 몇대안 거치더라니까 그냥 어떻게 속 바른지 말도 못해 지금은. 그래서 이 증장 선근을 해서 큰 그릇으로 이게 회향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무엇으로서 이것이 가능하냐? 무엇이 복을 베풀어서 공덕을 지음과 동시에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삼매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참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삼매.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선 안 하고도 되는 방법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관세음보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분은 관음 삼매에 든 사람이 아니고는 눈 뜨자마자 관세음보살이 안 떠올라요. 예, 눈 뜨자마자 관세음보살이 떠오르도록 여러분들은 발심을 해가지고 이러면은 이것이 하나의 이게 날마다 삼매 속에서 사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 증장 선근해서 무진한 공덕장을 꼭 이루기를 우리 다 함께 발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 이 일체 평등 근으로 회향을 한다. 평등 근 회향인데요. 이거는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순견고 일체 선근 회향 그랬어요. 수순견고 불변하고 그러니까는 변하지 않는 이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시류에 따르지 말고 시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풍속에 따르지 말고 근본의 이치, 대자연의 이치를 따를 줄 알면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류에 끌려가거든요. 시류에.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이제 70년대 여러분들 머리 모양, 80년대 여러분 머리 모양, 지금의 여러분 머리 모양 다 달라. 왜 다를까? 시류가 그렇게 만들었어. 시류가. 예. 그런데 60년대 가거나 70년대 가거나 80년대 가거나 앞으로 100년 후라도 똑같이 갈수 있는 사람은 시류에 안 끌리는 사람들이에요. 시류에 안 끌린 듯 하면서도 우리는 이미 시류에 끌려가고 있어요. 시류에. 그렇게 시류에 끌려가지 말고, 시류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온갖 사치 다 버리더라도 나는 근검하고 세상 사람들이 온갖 욕심 다 버리더라도 나는 욕심 부리지 않고 이것이 시류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무엇에 끌려가느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대자연의 이치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치 바람을 타버리면 시류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진리 속에서 살면은 시류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 바람을 타질 못하면은 그 진리 바람을 못 탔으니까 끌려가는 데는 시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류에서 안 끌려가고 싶거든 어디로 가요? 진리 바람을 타야죠. 진리 바람을 타야 돼. 그러면은 진리 바람을 뜩 타게 되면은 그 자리에 이르르니까 어느 무엇을 얻어지느냐? 무차별지가 얻어집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꽤가 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극계로 망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 것은 꽤가 아니라 무분별지, 차별 없는 지혜, 이것이 최고입니다. 무분별지를 이루어야 돼요. 분별 없는 지혜. 그럼 분별 없는 지혜, 그러니까는 무엇이 분별 없는 지혜냐? 우리는 똑같은 일에 임하더라도 더 자기 기분에 맞는 일은 능하고 기분에 맞지 않는 일은 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해도 이쁜 사람한테는 아, 어서 오세요. 안 이쁜 사람이 오면 아, 오세요. 그러다가 더 안 이쁜 사람이 오면 그냥 딴짓 하는 척 그렇게 그러잖아요. 이게 차별이란 말이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안 이쁜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사람 말을 귀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가 경상도 땅이지. 경상도 땅, 전라도 땅. 저 사람이 말하면은 아 전라도 사람이 말하니까 저건 뭔가 있을 거야. 또 저쪽 사람들은 또 아 경상도 사람 말하 저기는 저건 믿을 수가 있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벌써 도 하나 때문에 차별 때문에 사람을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맞잖아요. 그리고 또 진보하고 보수하고 만나면은 진보하는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야 저거 진보가 저게 진짜겠어? 말만 그러지. 이렇게 안 이렇게 얘기. 또 보수가 옳은 말을 해도 아이 저 사람 본래 꼴통이야. 저 사람이 말한 게 저게 맞아? 어느 날 나라가 평정해지겠어요? 자, 무차별지. 진보가 말을 해도 보수 사람이 박수를 쳐야 되고 보수가 말을 해도 진보가 박수를 치는 세상. 이 세상이 진짜 세상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우리는 진리를 너무 먼 데서만 찾으려 한단 말이라. 너무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하는 곳은 너무 많아도 현실이 하나도 진리화되지 않아. 현실은 점점 엉망이야. 이렇게 중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중이 떠들어봐야 중소리 성공한 사람은 중소리 안 들어요. 여기 앉아계신 분 하나도 성공 안 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보세요. 성공한 사람이 무슨 아이고 중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 이게요. 성공 불공 하지 말고 다 필요가 없고 정말로 세상 사는 도리는 세상과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아, 쬐끄만한 나라에서 무슨 진보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단 말이야. 그럼 국민들은 마찬가지예요. 진보가 해도 그 사람 말이 국가를 위한 말 같으면 국민들도 그냥 박수 쳐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보수가 말을 해도 국가를 위하면은 박수 쳐주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해도 국가를 말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을 이렇게 한다면 그건 박수 쳐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국민 수준이라고요. 맞죠? 예. 네. 이렇게 해서 무분별지를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자 등수순 일체중생향.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게 대하는 거 이게 쉽지가 또 않아요. 아까 여기서 위에서도 말했지만은 사람 평등하게 대하는 거 아, 저도 굉장히 때때로 반성하고 참여를 지금도 뭐 끝도 값도 없어요. 저는 어지간히 사람들과의 관계 저는 10년 이상 그 전에 저기 저 불교 방송국에서 한 10년 넘게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가보면은 신도들이 딱 12시 끝나잖아요. 스님 점심 모시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바로 가서 또 법회를 해야 됩니다. 10년도록 한 번도 같이 점심 먹은 일이 없어요. 그냥 가요. 굉장히 제가 워낙 까탄스러운 게 아니라 그걸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 그이들 또 바쁜 사람들 뭐 하려고 중하고 밥 먹게 만들겠어요. 예? 그게, 이렇게 해서 어지간히 나는 좀 평등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시켜보면요. 공부를 잘한 사람 보면, 아유, 그 사람 보면 또 조금 더 좋아. 그런데 공부를 잘안 하는 사람 보면 그냥 또,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이래되더라고요. 차별이 끊어진 줄 알았더니 안 끊어졌더라니까. 그래서, 아, 이게, 우리, 그러니까, 아, 아직도 안 됐구나. 아직도 안 됐구나. 죽을 때까지 안 되는구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쳐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은 고쳐지겠죠. 자, 그래서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수순해야 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복전을 똑같이 줘야 돼요. 복전을. 우리가 이쁜 사람한테 한 덩어리 더 주면 안 된다고요. 예? 이쁘고 미흡고 상관없이 똑같이 복전을 이렇게 줄줄 아는 이런 마음, 우리 여러분들 함께 똑같이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아주 굉장히 저기 하는 것인데요. 여덟 번째예요. 진여상회향 그랬는데, 아,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여상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무분별지 말했죠.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무분별지는 성취를 한다고 해요. 성취를 해요. 이걸 제일 많이 성취한 사람들이 부처님 나라 인도입니다. 무분별지 성취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불교가 인도에서 없어졌느냐? 이럴 때에 무분별 행위 없었기 때문에 무지만 성취해서 소용없다. 행위 따라야 된다. 우리는 먼저 행을 하기 전에 먼저 얻어야 될 것은 무분별지입니다. 차별 없는 지혜를 무분별지를 성취했으면은 그 무분별지를 가지고 무분별 행을 이루어줘야 된단 말이야. 무분별 행을 이루어주면은 내가 이루어진 무분별지가 세상을 향해서 공덕으로 베풀어질 것이고, 내가 이루은 무분별지나 행이 없으면은 자기가 혼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무분별 행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 여덟 번째 회향입니다. 자, 아홉 번째 회향은 뭐냐 그러면은 무착, 무박, 해탈. 무착, 집착이었고, 무박, 얽매임이었고, 그리고 뭐냐, 해탈. 무착, 무박 두개다 없으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해탈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공부가 점점 깊어지잖아요. 무박해탈, 무착해탈, 집착이 없어야 돼요. 집착이 끊어져야 돼. 그럼 이 집착은 무슨 집착이 끊어질까? 다른 소리 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집착이 끊어졌을 때가 진짜 집착 끊어진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세상 떠나갈 적에 어떻게 가요? 잘들 있게나 이렇게 손 흔들고. 자, 주삿바늘 자기가 손수 빼고, 주삿바늘 아들이 빼겠어요? 의사가 빼겠어요? 의사가 빼면 살인인데? 아들도 안 되죠. 야, 오직 자기만 할 수가 있어, 그건. 본인만. 본인이 착 하면서 잘들 있게. 그런데, 아이고, 이게요, 사람요, 죽는 순간까지. 맞으면 더살줄 알고. 그러다 결국 못 빼고 가니까 죽은 뒤에서 뺀단 말이야. 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는가. 이런 안타까운 일. 이제 시간을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끝도 끝도 없는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정말로 생사에서 딱 벗어나는 해탈입니다. 무착, 집착이 없어진 것은 생사에서의 집착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일상생활에 생사가 끊어졌는데, 명예가 무슨 소용이며, 재물이 무슨 소용이며, 무엇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이제 해탈이란 말이야. 생사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세상 어느 곳을 가도 전부 해탈입니다. 전부 해탈. 그러니 이때는 뭐만 나올까요? 자, 움직이면 노래밖에 나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때는 온 세상을 노래 부르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견고 해탈이라고 합니다. 견고 해탈. 무착, 무박, 해탈, 회양이니까 이것은 견고 해탈이다. 이겁니다. 마지막에는 등, 법계, 무량, 회양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참 이제 마지막으로 일체 중생이 시류 평등하다는 말이 마지막 회양입니다. 이제 일체 중생. 조금 더 차별 안 했는가? 자, 우리가요, 가다가 개미 한 마리 밟아버린 것도 참회해야 되잖아요. 무엇 하나 이게 한, 전부 사람이 살다 보면 날마다 참회거리 뿐이에요. 참회거리. 자, 이 법복 속에 입은 스님들 옷이 전부 무슨 옷인지 여러분 알죠? 법복 속에 입은 옷은 상복입니다. 스님들은 상복을 입고 사는 거예요. 왜 상복을 입어요? 내가 한 호흡을 함으로써 나로 인해서 수없이 없어지는 생명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상복 입어줘야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내 발뿌리에 밟혀 죽은 수없는 생명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상복을 입어줘야죠. 이게 상복을 입는 이유예요. 상복, 상복이에요. 스님들은 입이, 옷이. 예, 뭐 때문에 저런 옷 입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 옷 입고 살면 안 되겠죠. 예? 이래서 일체 중생을 조금 더 차별 없이, 조금 더 차별 없이 우리는 평등하게 모든 중생을 향해서 내가 이루은 공덕을 깨끗이 바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열 번째 회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 10회향을 마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끝으로 여기 개송을 가지고 이 회향 개송을 하겠습니다. 원하중생 총능주업업계 평등이회향 여상의 양상업 정정십종 안주법계 정정법시회양 개순중생 득견제불 입불지견 개득청정 도피안. 특임비득법 터득법운한 미제법서 승제법연 회양미래흐유지사 선남선녀 기불정진 회양공부향상일로 전속양성 전전향탈 전조향정 전하양상 차십회양 이질용맹 이리성취 지가성부을. 이거는 제가 이 법회에 오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회향을 하자 하고 지금 읊은 개송입니다.
원컨대 중생을 교하여 모두가 다 법계가 평등한 데에 안주하는 것으로서 회향을 삼으며, 온 법계가 평등하는데 우리가 지금 회향을 합니다. 지금 위와 같은 회향으로 삼업이 청정하고,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고, 열 가지에 안주하여 법계가 청정하고, 지금 열 가지 회향, 이 회향을 열심히 닦아서 이 법계를 평등하게 합니다. 그리고 법시향으로 모든 중생이, 우리가 이제 법을 베푸는 회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제불을 칭견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고, 모두 청정을 얻어서 피안에 이르기를, 모두가 다 청정에 이르러가지고 피안 세계, 부처님 세계에 이르기를 지심으로 발언하나이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쉽지가 않지만, 불법을 얻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아름답다, 화엄법회여. 이 자리에 화엄법회에 참석하신 이 법회 대중 여러분, 훌륭하다, 불법의 인연이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그 신심에 정말로 지금 감흡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드문 일, 46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어진 이 법회, 선남자, 선여자여 어찌 정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큰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정진하지 않고 그 어떻게 소홀할 수가 있겠는가? 회향 공부하는 진리로, 회향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향하는 외길입니다. 지 10회향 공부는 진리에 들어가는 두 길도 없는 오직 외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속죄에서 성죄로, 속박에서 해탈로, 이 세속의 시끄러운 속에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고, 정말로 속박에서 꼭꼭 묶여서 여기에 묶이고 저기에 묶였던 이 세속에서 정말로 부처님 대해탈 세계로 들어가고, 거친 데에서 청밀한 데로, 거칠게 거칠게 아무렇게라도 살았던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모든 것을 정밀하게 정밀하게 하고, 가장 낮은 데서 가장 최상위 자리로 날마다 10회향 용맹 정진하면 자리 있다 성불하여 그날 그 즉시 대도를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나무.